저도 이혼하고 1년 내내 꽉은 안 그랬는데 진짜 일만 하고 내 관리만 하고 운동하고 그랬어요. 그때 말랐거든요. 지금 썼는데 그때는 말라서 계속 50kg 유지하면서 했어요. 식단하고 연장을 한 거예요. 살림을 했었으니까 식단하는 거는 쉽잖아요. 저는 그때 확 빠졌다고 했잖아요. 저는 확 쪘어요. 아 진짜? 아예 내려놨어요. 제 삶을. 저는 한 2년 차에 현타가 넘어오는 거예요. 그럴 수도 있겠다. 한 2년 차쯤에? 그냥 열심히 사는데 뭔가 뭐 쏙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뭔가... 외로움도 더 커지고 다시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가 없으니까 전 진짜 가정밖에 안 봤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 뭐지 이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술 먹고 많이 먹고 놀고 저도 거의 막 살았어요. 진짜 막 살았어요. 약간 다 부질없다 약간 이런 생각?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해서 최고의 선택, 최선의 선택을 했었던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. 아니었고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이해 돼요? 이해 안 되지 두 사람. 근데 저도 들었는데 이별과 이혼의 강도가 이별에 한 진짜 한 2, 30배는 되는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는 되는데 감이 이제 가늠이 안 되는 거죠. 그럼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. 참 고통스럽겠다 싶은데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. 아, 결혼을 쉽게 해도 안 되는 거지만 또 이혼도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. 후회도 어쩔 수 없는 자기가 더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가 주워 담아야지 뭐. 그렇죠. 내 자신이 그냥 우리밖에 없어. 근데 이렇게 자기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정신 건강에. 나는 아무도 얘기할 데가 없었거든.